29일 금요일, 30일 토요일에 사전투표를 합니다. 4월 3일 수요일에 본투표를 합니다. 말 그대로 고통의 시간들을 줄일 수 있고 적어도 울음, 눈물, 이 문제를 웃음으로 바꿀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1년입니다.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. 조선 해양산업이 통영 고성에서 붕괴되고 영원히 이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토대까지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양문석에게 투표해 주십시오.